야, 한올 바이오 파마. 와,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뭐 그런 게 보이는데, 문제는요, 얘들의 원래 자리로 언제 가냐. 가긴 가요, 진짜. 맞잖아요. 가긴 가요. 얘들이 뭐 미래 전망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매출은 뭔가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영업이익은 매번 제자리다. 근데 문제는 그만큼 얘들이 벌어들인 족족 연구개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린 게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도 한번 나온 거죠. 자, 지금 오른 이유. 자가 면역 질환. 자, 이거에 대한 신약 개발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대웅제약의 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 같이 얘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안 좋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더 이제 를 하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가 면역 질환 뭐 등등 이런 게 자가 면역 질환 관련 특허가 진짜 정말 중요해요. 진짜 이거는 의료계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특히 현재 임상 일상 데이터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의 국제 파트너사가 이뮤노반트라는 애들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정말 큰 회사고 이제 유명한 애들이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무튼 간에 한올바이오파마가 대웅제약의 자회사로 그러니까 이런 신약 연구 개발을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한번 딱 이렇게 띄워주면은 그냥 끝을 모르고 달려간다. 근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린 게자 이런 차트의 상승 자 이런 거는 뭘로 들어가죠? 기대감으로 들어가요. 기대감. 맞잖아요. 그런데 막상 좋은 호재가 한개더 터지잖아요. 그때는 차트가 내려와요. 기대감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실제 반영치는 당연히 더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반영이 되면은 차트는 내려박습니다. 이런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기대감으로 올린 주가냐, 진짜 얘가 정말 좋아서 미래 전망을 보고 막 사람들이 매집을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구별점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거 스윙해서 더 끌고 가도 돼. 혹은 아, 이거 금방 거품이니까 바로 빠지겠지. 판단을 하고 매도를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죠? 수익을 볼때막 이럴 때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굳이 이런 데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여기서 이렇게 차트 이렇게 딱 갔을 때 여기서도 충분히 살수 있는 매집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오른 걸 보고 불기둥을 보고 뛰어드냐 이거예요. 불나방도 아니고. 결국 보세요, 여러분들. 가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갔다 칠게요. 들어갔는데, 얘가 4만 원, 2천 원, 뭐 4만 원, 4만 5천 원 갖는 확률보다, 여기에 상승 폭이 있겠죠, 당연히. 아, 20, 30% 뭐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가면은, 다시 얘는 2만 2천 원, 2만 5천 원까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마이너스 40% 기본은 물고 들어가요. 수익보다 손해를 더 많이 나올 그런 자리인데도 굳이 왜 들어가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뭘 하거나 혹여나 여기에서 뭔가 좀 이제 매매를 혹여는 뭐 매수를 해줘 있는데 매도 시점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는요. 뭐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소통방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함께 가이드를 잡아드리겠다. 어려운 거 없어요, 진짜. 한올바이오파마 솔직히 여러분들도 한올바이오파마 한 개만 우리가 매수 매도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주식은 좀 여러 가지 종목을 함께 컨택하는, 뭐가 언제 오를지 몰라요. 이걸 다 알고, 정확한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저가 매수가 가능하는 건요, 절대 사실상 불가능해요. 워렌 버핏도 이런 건 못합니다. 왜 불가능한 거에 목숨을 거냐? 저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죠? 아무튼, 현재 자가 면역 질환, 이거에 대한 신약을 개발한 거는 정말 비만 치료제보다 더큰 호재는 맞아요. 더 우리, 이 바이오 업계에서도 더큰 약이에요. 진짜 더 기대되는 약인 건 맞아요. 하지만 얘가 한번 분명히 꺼졌다가 다시 탄생할 때, 그때를 매수기를 노려야 된다. 지금 들어갈 게 아니라.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뭐, 제가 이런저것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냥 여러분께 좀 제가 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자료로 싹다 공유해드리자라는 생각에 제가 여러분께 엄청난 걸또 공유해드리려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겠죠. 꼭 눌러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다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그리고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 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 있죠. 그런 것도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뭐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 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가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막 밑에 보면 수익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제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하나를 또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투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죠. 많은 주식책을 봤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주리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저라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차트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져야 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오케이. 자, 그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이제 이게 책 이름이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예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도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려있겠죠 당연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